승진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앞으로 더 와 선생님 봐 선생님 하나 둘 아, 야 이게 뭐야 이거 재밌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이야 오케이 오 잘했어 오 재밌겠다 자 이제 한 번 더 갈 거예요 한 번 더 매트릭스인데 완전 건지우 간가 보다 재밌겠다 자 이번에는 자 엄마랑 여기서 만나볼 거예요 강준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렇지 하이파이브 빨리 와 오, 더 빨리 좋아요 빨리 와 빨리 와 그치 오케이, 엄마 여기 이제 수고 자, 장기 달려가는 거 같아 근데 하이파이브 달려가 하이파이브 어. 더 빨리 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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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받아줄 거니까 점프해 엄마 나 오늘 무서워 엄마 나 오늘 안 무서워. 엄마가 잡아줄 거야, 걱정 마. 엄마, 아니야. 못하겠어. 오늘 안 엄마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번에 됐어. 아쉬웠어. 할 수 있어. 아, 어, 할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어머니, 저 안 걸렸다. 어, 엄마 여기서 기다릴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안 돼요! 아, 그쵸. 아. 무서워? 무서워서 그래? 근데 무서운 마음은 알겠어, 강준아. 지금처럼 화내고 소리 지른다고 강준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너무 멀어, 엄마. 그러면 앞으로 좀 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욕하고 떼쓰는 거 아니야? 오. 이야. 아니, 어머니 속에 이게 있었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한 발짝 앞으로 갈 때가 두 발짝. 그럼 강준이가 다시 도전해봐. 알았지? 대신 두 손으로 하는 거야. 됐지? 어, 잘했어. 한 번 더 해봐. 엄마. 이번에 됐으니까 이번에 한 발짝 엄마 물러날 거야. 한 발짝만. 할 수 있어, 근초가. 아니야, 괜찮아. 오, 짜증난다, 짜증난다. 괜찮아. 안준아, 괜찮아. 이거 한 발짝 못 참았어. 어. 아. 나왔다. 하, 아무래도 어? 어려워. 오. 어 말로 해요. 어려워요. 네. 이야. 어려우니까 반만 더 와주세요. 반만 더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소리 지르고 떼쓰는 게 아니라 알았어? 어, 엄마가 대신 반 발짝만 더 와줘볼게. 어 오. 잘했어. 어 됐어 또 한 번 더 해봐 방법 이제 터득해봐 강준이가 되지? 봐봐 잘하잖아 할 수 있잖아 어 그렇지 어 됐어 야 진짜 정말 얼마나 놀랐는데 이제 3일차 4일차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금쪽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훨씬 어렸을 때 이걸 좀 잘 배우고 네. 잘 성장을 하면 이 나이쯤 되면 좀 이런 상황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나이인데 이제 우리 금쪽이는 이걸 이제서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 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난리를 부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안 될 것 같으면 좌절에 그냥 무너져서 그때 무섭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아예 시도를 못해요. 근데 잘 하다가 안 됐을 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받아줄 거니까 점프해. 엄마 나 오늘 무서워. 됐어 아쉬웠어.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가 잘 안 돼서 좌절에 취약해서 이걸 무섭다고 표현하는 거지. 왜냐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봐 이러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어 무서워? 그럼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무섭다고 했을 때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금쪽이가 좌절에 좀 취약한 면이 있다. 그런데 어머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딱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나중에는 어려워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은 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금쪽이의 어떤 저희가 쭉 일상을 관찰한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게 엄마가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잘 견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동요가 없이 안정되게. 그래서 엄마가 보여주신 거는 아주 건강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안준아, 1교시는 수학이야? 네. 어, 수학책 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교시 수학 공부할 거예요. 4단원 오늘 단원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우리 오늘 할 거는 4단원 복습이니까 4단원을 피면 되겠지? 네. 아니 아주 1, 2교시까지는 잘하거든요. 글씨 바르게 적어. 빠르게 적는 것보다 바르게 적는 게 더 중요하지? 네. 한 뼘 반 지우기 다시. 왜요?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봐. 못해요, 못해요. 아, 아니야.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 엄마도 못 알아보겠어. 오. 어떻게 할까요, 금쪽이? 오.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하지 마. 그것도 때리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야. 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엄마가. 딱 담대한 게 엄마가 딱 버텨주고 계세요. 네. 전혀 그런 거에 말리지 않으시고. 읽어봐. 바르게. 한 뺨, 여기다 새끼손가락에 얘를 묻혀. 그리고 또 다시 해요, 얘가. 네,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이제 정준이 쉬는 시간. 누워도 거기 좀 앉아서 쉬어. 눕진 말고, 강준아. 학교에서 엄마 생각해보니까 누워서 쉬는 적은 없지, 학교에서. 앉아서 쉬지, 그렇지? 그렇게 앉아있는. 이강준! 너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너 학교 못 가. 와, 알았어? 어머니 눈빛 봐. 알았어? 그런 심한 말을 해? 그러니까 너가 야! 이상한 노래 안 부르면 돼. 하루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지. 야! 꺼져! 꺼져! 이강주! 이강주! 너 미... 이강주! 엄마 뭐해? 손 대면! 손대면 흔들지 마. 사람 몸에 너가 화났다고 손댈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놔줄 수 없어. 계속 잡아. 이강주, 저 진정방 가서 5분 동안 앉아있다 나와. 진정방? 진정방. 어머, 웬일이야. 여기가 이제부터 강준이가 화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 앉아서 진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응? 앉아. 그래도 앉아있는다. 말은 잘 그렇죠. 듣네. 아니, 바뀐 거죠. 바뀌었어. 예전 같으면 여기 가서 앉지도 않죠. 그러니까. 앉아서 진정하고 와. 나도 이게 버틴다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딱 단단하게 버티고 계신다는 모습. 우리 제작진이 무슨 어머 카메라도님 어머 뭐. 우리 제작진이 무슨 어머나야. 어머 아니고 이강주. 학교에서 전혀 상관없는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이강주! 앉아! 그래도 또 가서 앉아요. 앉아! 너네도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저번에 달려고 할 거야! 엄마한테는 안 되니까 다음 상황. 야, 엄마한테는 이제. 어머니 참 고생 많으셨다. 아유. 나를 죽였어. 야, 진짜 그래도 저걸 안 벗어난다. 그러네. 본인이 진정해야 돼. 참아야 돼. 버텨야 돼. 조금 짧아진 것 같기도 하다, 지금. 마음 진정됐어? 왜 앉아, 옆에?
어머. 완전히 앉아. 강준아, 강준이가 쉬고 싶은데 못 쉬어서 속상할 순 있어. 그렇다고 강준이가 욕하고 때리는 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야. 강준이가 잘못한 행동이 아니야. 잘못했지? 그렇게 강준이가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야? 어, 그치. 감독님한테 사과해야지. 그치. 사과는 강준이가 해야 되는 거, 한 분씩. 나 팔 때리고 카메라 뿌려 던져서 미안해. 한 분씩 다. 때려서 죄송해요. 여기 맞은 삼촌은 참. 강준이 사과하니까 마음이 어때? 그치. 삼촌들이 다 강준이가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시지? 어?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돼. 알았어? 저기 가서 앉아. 다음번에 절대 이런 일 있어도 강준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이야. 우와.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근데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어머님이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시고 마음으로 버티고 있냐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진짜. 덕분에 우리 금쪽이가 조절법을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 금쪽이는 이걸 이제서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감정, 그때 그 막 격분하고 막 발광을 하고 하는 거를 스스로 진정시키는 거를 배워나가야 돼요. 스스로. 맞아. 스스로 진정하면서 이 불편한 상황을 좀 감당하고 견디는 능력. 이걸 감내력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게 어려웠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스스로한테 생겨야지 언제나 외부의 조건, 상황,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진정을 하는 거를 물론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지만 꽤 긴 시간을 통해 부모가 일관되게 하면 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애가 악을 쓰고 울고 있고 발버둥을 칠 때는 그 행동을 좀 멈추고 나야 아이한테도 들리고 보이거든요. 아이도. 그래서 일단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이 그게 안 통하면 스스로 진정해 나가는 거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해요. 막 이랬다가 이러다 또, 뭔지 알아. 또 서러워. 또 맞아, 갑자기 또 왜, 어. 왜 안 들어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울어. 맞아, 그럼 맞아, 또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어. 또 맞아. 이렇게 되는데 애들은 다 저렇게 해. 뭐.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진정을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진정하는 걸 무지하게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감내력을 길러야죠. 감당하고 견뎌내는 능력. 이걸 못 배우면 좌절에 취약해요. 조금만 실패가 있어도 취약해요.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건 조금 다른 면이거든요. 좌절. 좌절에 취약한 건 부모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저는 안 되는 애인가 봐요. 이게 이제 결국 좌절에 취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좌절이 왔을 때 나라는 어떤 기본 인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은 나를 좀 지키면서 겪어봐야 돼요. 극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겪어갈 수 있어야 돼. 겪어갈 수 있어야 돼서 아이가 이건 배워야 해. 방향, 나침반처럼 애가 가야 될 방향을 언제나 잘 알려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지다. 진짜 요리사 같다. 근데. 좋아. 모자는 안 쓰면. 아니 모자 써야지. 몸직하는데 모자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 세상에. 엄마 멋있어. 요리사 같다. 멋있어. 진짜 요리사인데. 귀엽다. 어머. 이 물을 여기다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할 거야. 이게 바로 수타며. 와, 저 국수까지.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물주물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잘한다. 주먹으로. 아유. 오 잘한다. 그렇지. 오, 오 잘한다. 엄마 아빠 얼굴 표정이 두 분 다 되게 안정적이시죠? 네. 네. 편안해지셨어요. 털지 말고. 털지 말고. 그런데 힘들어도. 어, 100번 정도는 해줘야 하니까. 아 너무 많잖아. 힘들어. 이거 사실 이거 주무르는 건 힘들어. 손 아파. 그렇지.
잘해야지 진짜 세로미는. 강준아, 이제 아빠 뭐 한다고 하셨어? 처음에 어떻게 했어? 아니 그만해. 아직도 마음 자세가 안 됐어. 아하 진짜. 소리 지르고 떼쓰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 야. 그래야지 아빠가 가르쳐 주시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어머.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안 해. 이제 알았어. 일관성 있게 하니까 통하네요 진짜.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응? 강준이 느낌이 어떤가 한번 눌러줘봐. 요번 정성을. 그렇지. 꼭. 아, 거의 다 왔네. 이거 진짜 힘있게 혼자서 했어요? 79, 80. 봐봐. 우와. 완전 된 것 같지? 어우, 잘한다. 강준이 해봤어? 근데 어떻게 왜 잘해? 표정 봐. 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죠. 성공의 경험을 해보는 거죠, 진짜.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나름 좋아하는데요, 요리를.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오, 완성. 이야. 와, 맛있게 됐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선생님. 아, 세상에.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하다. 너무 좋다. 다음에 탕수육 드리자. 그래, 어우, 좋아, 좋아. 야, 이거 왜? 아, 네. 진짜 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 어쩜 저래? 너무 멋있으시죠? 너무 멋있어.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진짜. 아버님도 그렇고 훈육에 대한 큰 뼈대. 오, 나 지금 완전 어머니가 됐어. 오늘 이제 딱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금쪽에가 좀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든지 좀 친구들을 그리워한다든지 뭐 이런 뭐 행동을 보이진 않습니까? 아, 이제 보내도 될 것 같아. 너무 이러나? 아니, 나 보내고 싶어. 가고 싶어 해요. 어때요? 엄청 가고 싶어 하고요. 또 저 또한. 친구들이 가방 메고 가는 모습이 너무 그립다, 너무 좋다, 좋아 보인다니까 속상해하고 이렇게 눈시울 좀 적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결국은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잘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론이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쪽이가 계속 집에서만 할 수는 없죠. 역사적인 등교 날이 있습니다. 학교 보낸다고? 네. 찍어놨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예. D-Day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에. 금준아. 왜? 이제 공부하자. 공부할 시간. 트래킹 하면서 할게요. 어머님 막 노래 불러. 공부할 시간. 이렇게 앉아. 강준이 가운데 자리. 뭐야? 앉아. 누구야? 누구? 응? 강준이? 옆에? 어? 응. 강준이 이따 공부할 때 도와주신다고 누가 올 거야. 이거 집어넣어. 강준아. 잘. 어머, 누구야? 누가 왔을까? 누가? 어머,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강준아! 얘들아!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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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들! 강준아! 얘들아! 안녕! 그거는 인사드리고! 안녕! 선생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안녕 친구들! 들어와! 선생님 들어가! 아이고! 감사드려요! 아유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오 진짜 사람 너무 좋아해! 친구들 여기 앉아. 이게 뭐야? 우와, 은준이 공부 중이었어. 너 집에서 공부하면 어때? 친구.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면? 저. 그래? 응. 야 우리 이거 했던 거야. 긴장되지 엄마 긴장될 것 같아. 너 오지. 은준아 오늘 친구들이 왜 온 줄 알아? 몰라. 그럼 강준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연습을 하려고 강준이 도와주려고 왔어. 강준이도 강준이 변화된 모습 보여주고 변화할 수 있게 진짜 열심히 잘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알았지? 화이팅!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강준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교무 선생님 기대쳤어. 어떡해. 공부하고 여기 보면은 메뉴 적어놨으니까 저기 볼게요.
겨우 잘 가고 있는데 또 그 모습이 나올까? 어쩔까? 조마조마하다 이거.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면 이제 개구리 잡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강준이 요거 접어서 붙여볼 거예요. 이거 인내력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저러다가 조금 안 되면 안 되면 그게 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예. 강준이 잘하네. 하얀 엄마 개구리 하나 매기 개구리 하면 되겠네. 어머 세상에. 엄마 뵙죠. 엄마 뵙죠.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그런데 제발 좀 빼자. 거기서 이제 어렵지.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또 짜증내잖아. 둘 다 이렇게 예쁘게 줘가지고. 모르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화내지 말고. 미리 걱정. 엄마 약간 이제 네. 조만 좀 하세요. 김치를 채신 거야. 네. 그렇게. 그리고 자도요. 나 잠깐만. 나 얼음어. 나 혼자 어떡해. 어떡해. 포기. 좌절. 눈치 서로 살피죠. 안 돼. 아직. 우와. 스스로 진정했어? 우와! 숨도 못 쉬어. 우와! 진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어. 우와!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두 개 다. 뒷다리가 몇 개 있잖아. 그렇게. 손으로. 그렇게. 정말 너무 멋지다. 우와! 잘 만들었다. 우와! 조금씩 배워가고 있네요. 네. 그 일주일의 노력이에요. 일의 노력이.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 세상에. 점심까지 준비해 주시고. 맛있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친구들 이제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우와 학교 급식이 아니라 집 급식. 학교 안 간다. 아유 젓가락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고 있네. 강준아 너 변한 것 같아. 어머, 친구들이 먼저 얘기했어? 누가? 이제 욕도 안 하고 안 때리잖아. 어머. 고마워. 어머. 아유. 고마워. 우리 다 숟가락을 안 썼네. 야, 이 친구 얼마나 옆에 다 막아줬잖아. 놔둔디? 놔둔디? 너는 화낼 때 어떻게 하면 너네? 우리는. 어머.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너는 기분 좋을 때가 언제야? 기분 좋을 때를. 장난감 살 때. 그때 생각하고 한번 학교를 갈 때 참아. 할 수 있겠어? 네. 학교 가면 재밌게 놀자. 그래. 알았어. 어머 세상에. 동현아 준비 다 했어? 응. 가는 자리야? 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강준아.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강준아. 집에서 공부하면서 연습했지 우리? 우리가 강준이 지금까지 연습을 잘했어. 그래서 오늘은 학교를 가볼 거야. 근데 어머 어떻게 떨려. 실전이야 이제 실전이야.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은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렴 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엄마 긴장되시죠? 엄마 들어가. 들어가. 지금도 보면요. 나 들어갈 거야 이러지 않고 들어가? 물어보잖아요. 네. 어른의 의견을 물어봐요 지금. 네. 야, 우리 반갑게 맞아준다, 친구들이. 고맙다. 어머, 순수해라. 어색하죠, 진짜.
안 시켜줄 거야. 반갑다. 와, 와 소리 지르면 안 시켜줄 거예요. 자, 오늘 1교시 무엇일까요? 아, 떨린다. 그렇죠? 여름에 건강하려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이 색깔이면 많이 원래 먹어. 원래 잘하잖아요. 원래 그죠? 네. 근데 손은 잘 들었어. 적당히 먹어요. 맞아요. 또? 누구시죠? 누구실까요? 네. 선생님들 장관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육감님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진짜 놀랄만한 네. 광경이지. 아 소름 끼쳐요. 여기도 교육감이 오셨네요. 네네. 아 잠깐만 안 했던 친구 있나 볼게요. 그다음. 아니 엄마 없음 교장실 가서. 어우 세상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교육감님이시고요. 강재진 어머님이시고 네. 어머님이시죠. 네. 뒤쪽으로 앉으시죠. 아, 야. 아이고 어머니가 옛날 옛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이때 맞아 이거 다 보여주셨군요. 많이 놀라시겠죠 진짜. 아유 우리 김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어린 때일수록 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빨리 그렇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후 같이 이렇게 그 가정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와주셔가지고 더 용기 내서 이거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치료가 필요한 분 치료해 줘야 되지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 혼자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다. 그냥 뭐 교권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아이 하나를 교육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을 치유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또 한 학생으로 인해서 학교 교실에서 또 그 사람도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적절한 또 대책들을 하고 교육청에서 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상담하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한 명도 소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도 좀 만들려고 이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아. 자, 시작!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한 번 더 할까? 어디서 지게해서 미안해. 우와! 난 이런 거 못해? 나 이거 하면 안 돼. 이겼어? 금쪽이 맞아 이럴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강준이가 오랜만에 학교에 왔어. 그렇지? 강준아, 그럼 오랜만에 학교에 왔잖아요. 어때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해볼까? 이렇게 오게 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와. 어머,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우리 앞으로도 2학년 즐겁게 지내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나 여기서 들을 껴줘! 뭐? 여기서 들을 껴주세요. 어머니! 엄마 괜찮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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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거 꼭 기억해줘. 자, 아빠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너무 고생하셨어. 평소 내렸어야지. 게다가 하나만 던지가 적어봐. 야 진짜 너무 멋지다, 엄마. 불에 걸려서 어떡해. 속상하지. 안 무서워. 엄마가 잡아줄 거야, 걱정 마. 그렇지. 봐봐, 잘하잖아. 할 수 있잖아.
사과하니까 마음이 어때? 그치? 삼촌들이 다 경진이가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시지? 서프라이즈! 고마워! 너무 멋있어. 이야.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녕히 계세요! 중간에 안 오고 끝까지 했네요, 어머나. 경진이 오늘 수고했어? 오늘 오래간만 학교 왔었는데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 보니까 좋았지? 너무 잘했어. 오늘처럼 만나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잘해보자. 이 마음가짐이 벌써 조금 달라짐을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금쪽이를 위해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믿어주고 서로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 2주 전에 금쪽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금쪽이는 좌절에 취약한 아이잖아요. 예전엔 욕을 하고 공격적이면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어요. 맞아. 이게 굉장히 이 아이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그간 모든 것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또 부모를 또 좌절시킬 만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실망스러운 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히 해서 다져야 될 것 같아요. 다지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함께 해드릴게요. 오박사님 말씀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중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학교 안 가고 뭐 하냐고. 축하라고! 왜 그러는데? 이 어느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핸드폰만 집에서 하고 있어. 나는 못하고. 빨리 일어나. 아프다고. 여기서 또 진행이 되면 그 잘못하면 우울해집니다. 1교시간 해볼까 오늘은? 딱 뭐라고? 엄마 갈 때 가고 싶어? 좀 기다려. 좀 기다려. 선택자 항구증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실 불안증 양상이 훨씬 더 심해요. 채널 A